대조선의 허구. 대조선의 허구 두 번째 시간에는 백두산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조선, 백두산, 음산산맥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관련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실체는 음산산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음산산맥, 백두산에 대하여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뭐, 세상 역사는 100% 날조된 거짓 역사다라고 뭐 주장을 하기도 하죠. 뭐,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죠. 근거 없는 자신들의 주장이 역사가 되진 않죠. 음산산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 있다고 하네요. 내몽고 자치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백두산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인터넷에서 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인산산맥에서 이쯤에 나와 있습니다. 내몽고 지역이 확실하죠.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를 보면 요 동영상에 백두산이 지금 알래스카에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만주가 뭐 북극에 가까운 캐나다, 또 함길도가 여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백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백두산입니다. 뭐 대지라고 해서 뭐 천지도 그려놓고 그랬네요. 요게 산꼭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림상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조선국 전도에도 백두산이 현재의 위치에 그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독립투쟁의 대부 홍합 나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잠시 보시죠. 가능하다는 인쇄소한 곳을 찾았다. 꾸러미 속에서는 한 남자의 사진과 백두산 천지를 담은 동판이 나왔다. 이게 잉크가 발라져야 되는데 발라지면은 100여 년전 천지의 풍광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이쪽에서 찍은 사진들은 이게 이 사진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을 어느 분이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네요. 그 화면입니다. 현재 우리가 찍는 백두산 구도, 천지 구도와 옛날 1910년도에 찍은 것과 구도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만약 1910년대에 사진 찍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두산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21년 동아일보에서 찍은 사진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군 대부분이 대종교회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대종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북도본사, 남쪽 남도본사, 당시 조선은 남도본사와 이제 북도본사의 일부가 있었죠. 그리고 서도본사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동도본사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동도본사에서 1918년에 그 사채갑부라는 경전을 펴죠. 거기에 그 책에 보면 그 주석에 신사기 주석에 환단고기에서 발췌한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환단고기는 원본하고 많이 다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놨네요. 북도봉사는 이상설과 이시영, 동도봉사는 서일, 그리고 남도봉사는 강우, 서도봉사는 신규식과 이동령이 이끌게 되었다 그러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된 계기도 대종교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분나무라는 곳이네요.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대종교 자료 중에 포명본교대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군교 포명서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반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태백산이라고 나오죠. 금지 백두산이라고 나옵니다. 한글풀이를 보면 4237회라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1904년입니다. 우영전 13인이 태백산, 금지 백두산 써있죠. 대승전에서 본교. 본교는 이제 대종교 이전에 단군교라고 이름을 했었고, 1909년에 잠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정도. 그 전에 백두산에서는 본교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본교의 본이 일본을 연상시키니까, 그 본교라는 이름 그대로 못하고 단군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단군교라는 게 이제 단군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종교로 바꿉니다. 대종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인이란 뜻이죠. 백본 신약을 배하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명본교 대지서, 단군교 포명서에 의해서 나철이 1909년도에 단군교로 대종교를 중강하게 되는데 그 근원지가 백두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 그 대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백두산이 음산산맥이다 또는 알래스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대종교 그리고 대종교의 성산인 백두산을 엉뚱한 위치에 갖다 놓은 게 되는 것입니다. 포명본교 대지서 맨 끝에 부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철한테만 전해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보냈어요. 자, 20인이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자, 본강 12인, 봉천성 2인, 길림성 2인, 흑룡강성 3인, 금주 1인, 요동, 만주, 몽고급, 숙신, 여진, 말갈, 거란, 선비, 구강으로 이지천국, 청나라에 이르고 일본국 등 각지에 파유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나철을 만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몽고 지역이라면 백두산이 내몽고 쪽에 있었다면 몽고로 파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 알래스카는 여기서 이제 아예 취급을 안 했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대조선 측에서 백두산을 음산산맥이다 아니면 알래스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현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들은 1800년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이제 침략하기 전에 이미 나이가 뭐 60살 이상, 100살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거든요. 백두산 본교라는 곳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기록을 믿지 않고 이런 건 전부 다 왜곡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기록은 뭐 대동여 지도도 왜곡이다. 그 대조선국 전도도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대동여 지도와 대조선국 전도와 일치하는 기록인 이 포명본교 대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고 음산산맥이 백두산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을 보면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종교의 독립운동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조선 측에서 주장하는 음산산맥이 백두산이다 또는 알래스카가 백두산이다 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두산이 그려져 있는 대동여 지도나 대조선국 전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들의 상상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도들과 일치하는 기록인 포명본교 대지서를 증거로 내세우면 뭐 별 말이 없습니다. 백두산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만주의 대종교 독립운동사를 뿌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이 역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